태공당 월주대종사를 애도하는 발길은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온 스님과 불자들은 중생구제 원력으로 보살행을 실천한 월주 큰 스님을 한마음으로 추모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주 스님의 분향소가 마련된 금산사 처형문화기념관에는 어젯밤까지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면서 추모 열기가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조계종의 가장 큰 어른인 종정예야 진재법원 대종사가 어제 오후 조문하는 등 종단의 원로 스님들이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지난 주말 스님의 영단에 헌양하고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며 추도사를 바쳤습니다. 모든 생애에 걸쳐 인종계를 쓰시더니 이제 다 쓰셨습니까? 대자유의 한가운데를 찾아 얼마 만에 다리를 펴고 누우시는 겁니까? 큰 물고기 깊은 물을 찾아가도 모악산 천년 바위에 깊게 내림뿌리는 여전히 봅니다. 이와 함께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 호계원장 보광스님, 대응사조실 보선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봉각스님 등도 잇따라 조문했습니다. 정관계와 이웃 종교계 등에서도 애도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유정주, 이규민 의원 등과 함께 조문하고 방명록에 스님의 가르침대로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오도철 전 교종원장 등 이웃 종교 인사들은 우리 사회를 밝힌 스님의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미 파괴하신 김소환 추경님과도 또 강원년 목사님하고도 깊은 인연을 맺으시면서 우리나라의 종교계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큰 족적을 남기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수진, 이용빈 의원과 분향소를 찾아 대종사가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며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우리 송호주 스님은 우리나라의 종교계, 불교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그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우리 역사와 우리 국민의 편에 섰습니다. 스님께서 남겨주신 깨달음의 사야 운동, 요익 중생이라는 그 철학을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김두관 의원도 나란히 금산사를 찾아 상자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저희 민생에 아주 필요한 것,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밥을,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약을 주어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광명록에 새긴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밖에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영경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 민주당 박용진, 김성주, 고민정, 이종성 의원 등도 분향소를 찾아 큰 스님의 원적을 추모했습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중생과 함께 호흡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고 없지만 전국의 수많은 추모객들은 스님의 크나큰 업적과 자취를 그리워했습니다. 김제 금산사에서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